현대 자동차의 경량성을 기초로 개발되었습니다. 디자인 개발 전부터 매우 감성적이며 상품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일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세련된 디자인이 구현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신형 IW를 통해 한 단계 더 진보한 현대 디자인의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신형 IW에는 현대 자동차가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캐스케이딩 그릴을 적용하였습니다.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뜨거운 생물의 웅장한 흐름과 한국 도자기의 우아한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캐스케이딩 그릴은 향후 출시될 다른 차종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현대 자동차만의 강력한 시그니처로 지속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3개의 렌즈로 구성된 슬림한 형상의 LED 헤드램프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릴과 함께 현대 자동차의 당당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릴 내부 또한 입체적인 조형 요소로 새로움과 깊이감을 더하였습니다. 측면을 보면 긴 보넷과 긴장감 있게 떨어지는 부프라인이 만든 역동적인 프로파일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컴팩트 차급에서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신형 아이더리는 전 세대에서 측면의 경사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수평적인 벨트 라인과 붉은 스틸러를 강조해 다이나믹하고 균형 잡힌 측면 바디를 완성시켰습니다. 전면과 후면을 연결하는 강인한 어깨 라인과 근육질의 위라치가 견고한 스탠스를 구현합니다. 다음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랩어라운드 윌 스폴드는 균형있고 스포티한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후면 디자인을 할 때 전면부만큼 강인한 특징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치백보다 테일게이트 하단부 라인을 올려 범퍼에 볼륨감을 높였으며 포그램프 또한 범퍼 상단에 위치시켜 유니크한 후면 기대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이어져 차량 액체감을 더해줍니다. 테일램프는 3차원 조형으로 디자인되었으며 LED 스니처를 얇게 만들어 점등시 전폭을 강조합니다. 실용적이면서 감성적인 외곽 디자인의 방향성은 실내 디자인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집니다.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이나믹하고 편리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충분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대의 수직적인 레이아웃에서 수평적인 레이아웃으로 기본 아키텍처를 변경해 실내가 상대적으로 넓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조각해낸 듯한 가벼운 형상과 간결한 기능적 요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카시패드의 높이를 낮추고 수평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매립형 ABN을 돌출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독립적인 터치스크린은 클러스터와 같은 높이에 위치시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또한 직관성을 고려해 기능교도 그룹핑한 조각도가 핀미만 감각을 더합니다. 세련된 트임 소재와 악센트 가니쉬를 통해 고급스럽고 개성이 강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형 아이30의 칼라 라인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외관 칼라는 아반떼와 공유하는 기본 칼라들 외에 세 종의 신규 칼라를 개발했습니다. 어둡고 깊은 느낌의 데미타스 브라운과 차의 굴곡에 따라 굉장한 공유감을 연출하는 스타일게이지 블루,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매끈한 바디를 돋보이게 하는 인텐스 카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컬러는 안정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블랙 그레이의 기본 컬러와 네오 캐주얼 컨셉의 인디고 블루, 로즈 골드 포인트로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글램 버건디, 1.0 터보 사양에 적용되는 레드 등 다양합니다. 신형 아이돌리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컴팩트 해치백 샷급에서 독보적인 감성적 스타일로 고객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것입니다. 신형 아이터를 통해 이제 이상의 디자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